19절 영생의 비결인 불멸하는 다섯 그루의 나무. 오, 이거 판타지하지 않습니까? 낙원에 있는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이, 이건 이제 제가 붙인 해설이고요.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사람,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나의 제자들이 되고 나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돌들도 그대를 섬길 것이다. 이거 그냥 거의 암호죠, 이 정도면. 그런데 아는 분들은 무릎을 칩니다. 우와, 멋있다.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되신 분, 여러분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시나요? 몰라 하고 계시고 영원한 나의 현존에 만족하시면 과거도 이 존재, 미래도 이 존재, 현재도 이 존재한 그 존재에 만족하고 계시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존재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은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시는 분들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 나만 존재, 창조 전에 존재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창조 전에 존재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현존에 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축복받을 것이다. 말이란 게이 형이상학적인 말은 진짜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면 이말 한마디 한마디 함정이 너무 많아요. 개념으로 접근하면 함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체험이 없이 개념으로 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없는 함정도 지갑하고 빠져요. 의도하지 않은 함정까지 다 챙겨서 빠지고, 있는 함정 다 빠지고. 제가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그랬어요. 수학 시험만 보면 있는 함정은 100% 빠지고요. 없는 함정도 내가 만들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틀릴 거다 틀리고 몇개더 틀리고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이건 맞췄어야지까지도 빠져요. 안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공부도 안 되신 분들은요, 다 빠지고 또 빠지고 이래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빠지고. 그러니까 축복받을 거다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죠. 영원한 나의 현존에 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나의 제자들이 되고 내 말을 듣고 따른다면, 이 소리죠.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는 거는 삶 속에서 내 말을 지침으로 삼아서 산다면 이 돌멩이도 그대들을 섬길 거다. 왜 그럴까요? 설명 보시죠.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 이거는 태어난 적이 없는 자, 그리고 여자가 낳지 않은 자, 다 같은 겁니다. 즉, 우리의 시공을 초월한 현존 자리를 말합니다.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자리는 0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게 현상계고 절대계라고 하죠. 절대계, 현상계.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천지 만물 자리 아닙니까? 천지 만물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이 현상계.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있고, 여기에는 이원성도 있죠. 여기는요, 여기는 시공도 없죠. 이원성도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하나님 자리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현존에 사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상계를 딱 만드는 순간, 뭐가 작동해요? 사탄이 작동해요. 왜? 유혹을 해야 되니까. 악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사탄이 작동합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작용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순간 사탄도 작동하고,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게 결국 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뭔데요? 생각.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사이버 게임을 만드셨어요. 온라인 게임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재료가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요. 각자 모니터에, 우리 각자의 모니터에 생각, 감정, 오감만 작동합니다. 근데 그 생각, 감정, 오감을 빚어가지고 온 우주를 똑같이 구현해서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각자의 모니터에서 펼쳐지는 게임의 세계. 그게 천지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의 세계에서 각자들을 게임하는데 각자 자기 모니터에 뭐만 작동되는 게 뭔가 보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천지 만물을 인식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 에고라는 한 에고의 주체를 통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작동시키는 것도 이게 마음의 세계에서요. 혼의 세계에서 작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작용이고, 또 한편에서는요. 생각의 대상, 감정의 대상, 오감의 대상이 천지 만물을 구현해가지고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작용. 게임으로 치면 게임하는 자도 하나님의 작용이고,
게임의 세계도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는 눈으로 보면 저쪽에는 색깔이 보이고, 이쪽에서 냄새 맡으면 저쪽에서 냄새가 있고, 그렇죠? 안팎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이쪽이 주관 세계고 이쪽이 객관 세계면 이 모두가 크게 보면 이게 다 천지 만물의 작용. 그렇죠? 천지 만물의 세계. 이걸 초월해 있는 게 하나님 자리. 천지 만물을 천지 하나님이 에고를 통해 이 대상 세계를 보게 만들었는데 이 주관의 세계 그리고 이런 객관의 세계가 주객이 함께 작동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존재 이전의 자리,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면서 알아차려지는 것들마저도 창조하는 그 자리, 주기죠. 거기가 하나님 자리.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이거예요. 지금 게임의 세계에 빠져서 생각, 감정, 오감만 보고 있다가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뭐지? 그 자리 들어갔더니 거긴 시공도 없고 이원성도 없어요. 여긴 시공 있고 이원성이 작동해요.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그럼 이게 뭔데요? 탐진치죠. 이게 기본 속성이 탐진치죠. 다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느끼려고 그러고 좋은 거 보고 듣고 하려고 하죠. 그게 좌절되면 분노하죠. 이게 설정돼 있어요. 탐진치가 기본 작동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음이 생겨요. 그것만 생각하느라 딴거 생각 못 하니까. 그거 느끼느라고 다른 거못 느끼니까. 내 감정 느끼느라 남의 거못 느끼니까 어리석음이 작동하죠. 보고 듣는데 빠져서 거기 분별하고 집착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죠. 생각 못 하는 게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벌써 달라요. 플레이어가 되면 이 우주라는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벽이 딱 생깁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현존했다 하더라도 에고성을 갖고 작동하는 순간 이 에고성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고는 누구랑 상대로 생각해요? 남이랑. 벌써 이원성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이원성의 세계에서 비양심으로 향하게 만드는 작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너를 더 사랑해. 남은 남이야. 라고 여러분을 이끄는 영의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다른 게 아니고. 탐진치가 사탄의 작용이 아니,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준 거예요. 인간의 육신, 인간의 마음 작용,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안 쓰게 하고, 에고 뜻대로 쓰게 이끄는 힘이 사탄이라니까요. 나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더라도 내 뜻은 성취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게 사탄의 영의 작용입니다. 그 영이 작동하면 여러분은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불교랑 차이입니다. 불교는요? 불교는 뭐예요? 참나에서 이 주객의 세계가 펼쳐진 것 자체가 무명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본 무명 때문에. 이게 힌두교에서 말한 마야. 참나만 있었으면 우주는 좋았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우주는 좋았는데, 참나에서 이원성 나온 것 자체를 저주해요. 인도 문명. 그래서 근본 문명이 마야가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든 것 자체가 마야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마야가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만들고 난데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탐진치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어요. 어이구, 그놈 탐내고 아주 잘 뛰어다니네. 막 풀밭에 막 처먹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동물을 보고, 그놈 잘 뛰어다니네. 보기 좋네라고 하셨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뭐, 쥐새끼 잡겠다고 막 고양이가 뛰고 있으면 시야가 콩알만해졌죠. 천지가 없어요. 쥐새끼밖에 안 보입니다. 치. 그거 잡겠다고 하는 마음이 탐. 그거 놓칠까봐 그냥 막 성내는 게 마음에서 분심이 끓어가지고 놓치면 큰일 난다 하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더라. 불교랑 기독교는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불교, 소승불교, 인도적 불교는요, 기독교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 말고, 개신교를 포함한 천주교, 기독교 말고, 유대교의 변종 중에, 기독교랑도 관련 있고, 영지주의가 초기 불교 비슷해요.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 자체가 악이었다고,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그 가르침이 영지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물질 자체를 혐오합니다. 이 현상계를 혐오합니다. 이 우주는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게 영지주의 학파예요. 세상에 이 도마보금을 영지주의 계열이라고 분류할 정도죠. 무지하니까 별소리 다 하는. 그건 진짜 영지주의는요, 현상계를 혐오하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얘기하시다 보면 육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현상계를 혐오하는 것 같은 발언이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을 안 따지고 비슷하네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지주의는 발상이 이래요. 요거 자체를 현상계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인도적인 사상과 유사해요. 근데 대승불교는 어떨까요?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탐진치의 세계를요, 유마경 보세요. 다 인정해버려요. 탐진치 버리지 마! 이러고 나옵니다. 탐진치를 육바라밀에 맞게 잘 쓰면 되는 거지, 보살도의 좋은 재료인 탐진치를 버리고 무슨 보살도를 해. 전혀 관점이 다르죠. 그게 대승불교랑 소승불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다. 대승불교는 기독교랑 거의 한 사상이다.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이다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요. 만약 우리 마음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오직 존재할 뿐인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현존에 안주하는 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의 기도이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하고 외치는 기도는 에고의 울부짖음일 뿐이다. 좀 과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때는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인가?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도 내가 나올 거를 예견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넌 50살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이냐? 50살 아니라 100살도 안 되죠. 아브라함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이전에 I am 그럼 나는 현존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더 빡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처럼 기존 4대 복음들은 돼 있어요. 도마 복음은 안 그래요. 너희도 그렇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 원래 그런 존재야. 너희는 원래 신들이니까. 왜냐하면 4대 복음에서도 이 구절 그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모독했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요 구절 관련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의 시편에 너희 하느님들이라고 여호와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4대 복음상에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신 거를 4대 복음에서도 채용한 거예요. 다만 그 구절을 되게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이 가진 함의를 잘 모른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이게 빵 터져요. 뭔 구절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사실 하느님들이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그냥 막연히 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에고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본질의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 안에도 길과 진리가 다 있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대들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성령 자리에 현존해라. 이게 존재하기 전에 존재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태고 보우스님 말씀 들어볼까요? 선불교랑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재밌죠. 그대는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부모가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인가, 본래 얼굴인가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수행을 이렇게 하래요. 무엇이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내본 모습인가 하고. 그럼 부모가 날 낳았다는 거 뭡니까? 시공 안에 들어왔다는 거. 시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본 모습은 뭔가. 그럼 영원한 현존일 뿐이죠. 이한 소리를 듣고 곧장 깨치면 그뿐이다. 이 말을 딱 듣고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의 본 모습은 뭐지? 하니까 생각, 감정, 호감이 딱 멈춰지고, 이거군 하면 끝이란 거예요. 그럼 끝이다. 시간도 안 걸린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수행은요, 한순간에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아, 얘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는 24시간 내내 이 의문만을 쭉 생각하라면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본래 모습은 뭐지? 하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고
생각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며 닭이 알을 품듯이 딱 계란 일정한 온도를 줘야 되니까 은근히 마음을 내서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너무 세면 또 계란 상해요. 그래서 은근히 이 화두를 은근히 은근히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양이가 쥐구멍 노려보듯이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의심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안에는 뭔가 분명히 감흥하는 게 있을 거다. 이것이 그대가 빠르게 곧장 깨닫는 단서가 될 것이다. 곧장 견성하려면 이렇게 해봐. 3일에서 7일만 해봐. 7일 템플스테이 하면 견성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 말대로라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요즘 스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태고 보우 스님이나 그랬지 우리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나가버림. 그러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또 의심하는 법도 몰라요. 부모가 보세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난 누구였지 하면은 생각, 감정, 오감은 부모가 날 낳은 뒤에 작용이니까 딱 스탑하고 존재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망상으로 찾으니까 찾아집니까? 개념에서 개념으로 머리만 복잡해지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경어집에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대저 이 현묘한 법문을 참고하는 이는 항상 반조 뒤집어 봐라.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로 뻗어나가지 말고 나 자신의 뿌리를 돌아봐라. 나 자신의 뿌리를 보면 어때요? 나 자신의 뿌리를 곧장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참나를 찾으라는 거죠. 이목고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그냥 줄여서 이목고입니다. 이건 뭐냐 하고 연구하는 마음을 또랑또랑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되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연구가 지극히 간절해지면 마음을 쓰지 않고도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때 문득 마음의 길이 끊어지면서 자신의 본래 생명자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이게 머리 안 쓰고 하는 연구예요. 의문만 갖고 있고 머리는 안 써야 돼요. 난 누구지 하고 왜냐하면 생각을 굴리는 순간 그거는 말단에 빠지니까 자기 자신의 본체를 반조해야 돼요. 나의 현존만 바라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들은 몰라 몰라 하면서 그 생각의 뿌리, 감정의 뿌리를 계속 관찰하시면 바로 본래 생명의 실제 자리를 체험한다. 창조되기 전에 현존하는 거죠. 예. 이걸 지금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예. 여기서는 설명하다가 막 그려서 그런데 지금 여기 참나 자리, 여기 성령 자리에서, 예. 성령 자리에서 이 혼의 마음이 먼저 펼쳐진다는 점에서 볼 때는 생각, 감정, 오감, 혼의 세계요. 이쪽이 영의 세계면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가 누구예요? 에고의 세계, 에고. 에고는요,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입니다. 영은 에고가 아니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고, 생각이 하나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오감이 일어날 때, 그때의 주체가 에고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미세한 생각이에요. 남과 다른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일 때는 순수한 나일 뿐이다가, 순수한 나의 현존만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주체가 설정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가 발생해요. 남과 다른 나라는 정체성이 혼의 세계에서만 존재해요.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혼의 세계에 오면 나라는 정체성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회를 하더라도 설사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고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바뀌더라도 그냥 참나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오감이야, 라는 이런 미세한 생각이 항상 여러분의 에고의식입니다. 이게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고도 영원한 거예요. 참나가 영원하면 에고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국 가고 지옥 가건 원래 혼은 기독교적으로도 영원한 거잖아요. 혼이 영원하지 않으면 지옥불로 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끝이라면. 지옥에도 떨어질 거야. 아, 죄송한데 죽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럼 지옥불로 위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본 논리도 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학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활을 논하고 천국을 논하는, 지옥을 논하는 입장은 원래 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거랑 맞춰보면 윤회를 하더라도 영원해요, 불교도.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하더라도 기독교적으로 보더라도 유대교적으로 보더라도
영원의 영혼은 성령이 영원하기 때문에 혼도 영원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혼 하나하나를 보면 혼의 구체적 작용을 보면 무상하지만 에고성 자체는요, 에고는 미세한 생각이 계속 변하더라도 동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에고 또한 계속 무상하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무상한 중에 참나의 빛을 받아서 이 생각, 이 감정, 이 호감은 내 거야라는 생각이 계속 유지된다면 여러분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에고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지옥 가도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문제가. 요 생각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지옥 가도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성령이 영원하니까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작동하는 생각, 감정, 호감의 창조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에고도 영원한 거예요. 미묘한 얘기입니다만, 이해하시면은 많은 의문이 풀립니다. 윤회니 뭐 천국 지옥이니 어디든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내가 없으면 죽고 끝이라면 그건 고민할 내용이 아니죠. 문제는 내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정체성을 부정하고 끝내려는 학파도 있는데 다안될 소리입니다.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 이제 회피고요. 제대로 답을 내시려면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미세한 에고 의식을 불교에서 요 참나를 팔식이라고 한다면 의식 중에 이 에고의식은 칠식이라고 하고, 생각, 감정, 오감은 오식이고, 전오식이란 말을 씁니다. 앞에 있는 오식이고, 생각, 감정을 육식이라고 해요. 그럼 육식과 칠식의 차이는 뭐냐? 칠식은 무의식 세계예요. 더 미세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나와 남을 딱 구분합니다. 육식은 표면의식이에요. 여러분이 느낄 수, 그냥 평상시 알아차린 의식이라면, 배후에서 이미 이건 내 거, 남의 거, 구분해놔요, 이 의식이. 이 에고의식은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윤회를 하더라도 영원하다고요. 모든 게 갈무리 돼서 참나로 돌아갔더라도 참나에서 다시 펼쳐질 때 참나에 저장된 업보를 가지고 이건 내 거다 하고 또 의식이 나타나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에고의식은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대도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이해가. 뭐, 어쩌겠어요? 관찰해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가 한 생이라 하더라도 주무시고 완전히 무의식에 들어갔다가 다시 딱 나올 때내 거라는 게또 또렷이 나와요. 어제와 이어지는 나라는 생각이 또렷이 일어나는 걸 어떡할 거예요? 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끝나는 거지, 아라한이 돼도 이 생각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석가모니도 일어나요. 자고 나면 어제가 나라는 걸 아니까 떠드는 거지. 여긴 어디? 막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주무시기만 하면. 명상에 들었다 나오면 여긴 어디야? 막,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래야 되죠. 에고의식이 끊어지는 거라면 안 끊어져요. 석가모니도 안 끊어져요. 한순간.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천국 지옥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안 사라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안 사라지느냐? 성령이 영원하니까, 참나가 영원하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런 얘기를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해 못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저를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견성을 못해서 그래요. 맛을 본 적이 있어야 뭔. 아니, 그 맛집이 안 가봤는데 뭐라고 또, 그막그 후기 읽고 떠드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먹어봤지, 이거죠. 너안 먹어봤지. 먹어보면 그 달인 같네요. 이거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으면 말을 봐. 말을 말라. 그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맛보면 알수 있다. 단, 요렇게.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대상으로 삼는 요 대상의 세계.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오감의 대상, 이 감정의 대상, 생각의 대상들이 요 대상들도 참나가 창조하고, 요 혼의 작용도 참나가 창조하는 거다. 일체를. 이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시간은 10분밖에 없는데, 이제야 왔어요. 제가 이래요. 뭐, 좀더 달려보죠, 뭐. 자, 가볼게요. 그대들을 위해 준비된 낙원에는, 자, 낙원 얘기 나오세요. 낙원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갈 낙원에는요, 다섯 그루의 나무들, 생명의 나무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항상 생명의 나무를 좋아합니다.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그 카발라의 세피로트라는 것도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죠.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은 여름이나 겨울에 변하지 않으며 그것들의 잎사귀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성령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불과 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 하는데 요 성령 불은 성령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요 물에 해당되는 요 생명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령은 성령 받아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뱃속에서 샘솟아야 할이 생명수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다섯 그루의 생명의 나무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요. 6번 각주 보죠. 승리하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다. 열매를 먹어야 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섯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필 요한계시록엔 다섯 그루란 말이 없는데 도마복음에는 힌트가 더 있어요. 다섯 그루가 있다. 그 나무가.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에는요, 부처님은 무량한 수명, 즉 영생을 얻었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사람의 공덕은 무한하며 능히 열의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무량하다는 걸 안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 불교에서도 영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영생, 예수님이 영생 영생 하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하도 영생 떠들어가지고 좀 똥값이 됐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엄청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무량수라 그래요. 무량한 수명. 자, 보세요. 참나는 원래 영원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참나는 원래 영원한데 현상계 안에서도 이 에고의 영역에서도 영생을 성취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성령은 원래 영원해요. 그런데 에고의 세계에서 영생을 성취한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도 영생을 성취해야 된다.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신. 그래야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밑에 이제 다섯 개의 생명의 나무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뭐죠? 원기. 이게 지수화풍, 힌두교에서도 강조하는 게 지수화풍 공, 5대 원소거든요. 예. 서양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게이 4대 원소입니다. 사실 5대 원소예요. 이 제5원소 빼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금술의 근원이 되는 이 4원소설에서 여기를 위에를 불, 여기를 물, 여기를 바람, 여기는 흙, 이래가지고 이 원기에서 조금씩 어떤 성질 차이에 따라서 이 4대 원소가 나온다. 이게 나중에 그러면 요이 지수화풍이 서로 교환되는 거라면 원기가 본래 하나니까 그러면 잡철도 순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조작만 적절히 잘하면 그런 연금술 사상의 근원이 돼요. 모든 바탕에는 원기 에테르가 있습니다. 이 에테르가 이 바람과 물, 불과 흙 이러면요. 바람과 불은 일단 따뜻한 쪽이죠. 따뜻한 쪽. 이쪽은 차가운 쪽. 그러면 차가운데 습한 거, 차가운데 건조한 거, 따뜻한데 습한 거, 따뜻한데 건조한 거. 요 성질 차이만, 이 기본 원기는 어떤 특징이 없는 순수 에너지고, 이 순수 에너지에 어떤 성질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지수화풍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잡철도 순금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외적인 그런 그 사원서설, 오원서설의 활용이고, 내적으로 활용되면 저게 영적 연금술의 뿌리입니다. 에너지체 만드는 비밀이에요. 이 지수화풍 5대 원소를, 그러니까 공까지, 지수화풍 공 그러죠. 불교, 힌두교에서는. 공이 이제 원기입니다. 지수화풍 공의 5대 원소를 다룰 줄 아는 자, 다스리는 자는 에너지에서 자기 에너지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가 자기 몸의 창조자가 될수 있다. 사실 하나님 덕으로 만든 거죠. 근데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 바람, 흙, 물이고요. 근데 요거는 불 위로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신기하게 유교의 후천팔계랑 딱 통해요. 감괘, 여기 진괘, 여기는 태금, 금괘. 근데 저기 우리나라 태극기는 바람이 위에 있죠. 건,
원기로 하면요. 건, 여기는 흙, 곤, 여기는 불, 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팔계랑 통해요. 하늘, 땅, 불, 감리, 물. 그래서 저는 이건 선천사상, 유교에서는 이걸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지수화풍. 원기까지 치면 뭐 선천 사상, 선천 오온 소설 이럴 수 있고, 이거는 후천적인 오온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후천 사상. 동양식으로는 지수화풍은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이거나 후천적인 오온서거나. 이것도 보면 재밌죠. 불과 바람은 기본적으로 양이고, 이 금하고 감은 기본적으로 음인데, 여기 보면은 음이 많잖아요. 습하고 음이 적죠. 건조하고. 예, 요거는, 요것도 음이 많으니까 습하고, 요건 더 건조하고 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죠. 아무튼, 요렇게. 이 오온소를 몸에서 장악하는 방법이 호흡을 고르게 해가지고요. 몸 안에 지수화풍의 공의 기운이 아랫배에서 이 단전 부위에서 샘솟아서 영적인 생명수가 배에서 넘쳐서 하늘까지, 머리에까지 도달하게 해서, 배는 땅이고 머리는 하늘이니까 인체에서. 위와 아래가. 그래서 이겁니다. 머리에 있는 불이 아랫배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되잖아요. 머리는 타오르고 배는 냉한 게 인체인데, 땅은 더 차갑고 하늘은 더 따뜻한데, 요게 합쳐져 가지고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위에서 물이 계속 이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밑에서 그걸 또 불이 계속 태워서 기화시키고, 계속 액화시키고 기화시키고, 이게 수행법이에요. 저 그림 안에 수행법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단전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야 아랫배는 원래 냉한데 아랫배가 불타고, 머리는 뜨거워야 되는데, 여기 컴퓨터죠. 인체 컴퓨터, 머리 늘 쓰면 머리가 뜨거운데, 여기는 늘 시원해지고 여기는 따뜻해지고 하면서 수화가 균형을 이루면 다윗의 별이 나오죠. 온전한 인간.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도 물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또 성령이 불이 되고 에너지가 물이 돼가지고, 이 에너지 안에도 또 불과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물, 상단전 에너지 양과 하단전 에너지 음이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온전해지면, 요게 그대로 물이 돼가지고 또 성령의 불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성령의 몸뚱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몸뚱이죠. 성령이 탈 몸뚱이가 정확히 만들어지면 저게 부활체인 거예요. 음양이 합일된 몸이 부활체입니다. 몸 안에 있는 음기와 양기가 합일된 거. 다윗의 별로 딱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섯 가지 생명의 요소는요. 차갑고 습한 물, 뜨겁고 습한 바람, 뜨겁고 건조한 불, 차갑고 건조한 흙, 나머지 사원소의 뿌리가 되는 어떤 특성도 없는 순수 에너지, 에테르라고 하죠. 원기. 자, 요 다섯 가지 생명의 나무를 얻은 자는, 자, 영생의 결정체에서 이거 그려놨죠? 다윗의 별. 영생의 결정체입니다, 요게. 동양에서는 이거를 하늘에 있는 해와 땅을 상징하는 달, 영원하고 불변하는 태양, 한달 사이로 계속 변하는 달, 이게 음양이 돼가지고 이게 합쳐진 글자를 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이게 단이에요, 동양에서 단. 연금술에서는 이거를 현자의 돌이라고 그래요. 현자의 돌을 얻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양기가 시바, 음기가 샥티, 시바의 와이프거든요. 시바와 샥티가 만나면 갑노수가 돼서 요 갑노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다 똑같아요, 이론이. 음양의 합일의 어떤 기운을 얻으면, 그 기운을 내가 복용하면, 내가 획득하면, 내몸 안에서 음양이 합일이 돼가지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몸이 생겨난다. 정자 난자. 요게 양기가 정자고 음기가 난자라면 요두 개가 만나서 육체가 아니고요. 에너지적인 정자와 난자가 내 안에서 만나서 새로운 에너지 몸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어디에나 있어요. 동서양에. 그래서 영생의 결정체가 지금 이게 단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상하, 위아래, 음양, 남녀의 에너지가 하나가 된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설명 보세요. 머리에 불, 남성적인 거죠. 양적 에너지와 아랫배의 물, 아래로 향하는 음적 에너지, 여성성이 결합하면 단단한 땅이 이루어지고, 단단한 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부드러운 바람이 안팎으로 감싸준다. 이렇게 사원서를 얻으면, 사원서 얻는 법을, 이건 음양으로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지금 이 물과 불이 조화를 이뤄서, 물과 불이 조화를 이뤄서, 네모난 땅이 되고, 이 땅을 동그란 바람이 감싸주면, 그러니까 지금 땅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고, 밑에서 불이 타오르는, 수화가 균형을 이룬, 이게 땅이 돼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육체에 하늘의 바람이 감싸준다면, 하나의 새로운 몸뚱이가 만들어진다. 이건 에너지 세계 얘기예요. 에너지인데, 음기와 양기가 교류를 해서 뭉치게 되고, 그게 또 하늘의 바람이 그걸 감싸주면, 지수화풍이 지금 합쳐진 겁니다. 지수화풍이 결합되면, 그러면 이 사원서를 얻으면 마지막 오원서인 순수 에너지, 원기, 이 성령의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지수화풍의 후천적 노력을 통해 선천적인 성령의 에너지, 원기를 얻을 수 있다. 원기옥 같은 거죠. 원기의 구슬. 이 원기의 구슬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성령의 에너지가, 이거 다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음기라는 거예요. 자, 음양의, 지금 몸 안에 있는 상단전 에너지, 하단전 에너지, 머리의 에너지와 아랫배 에너지가 만나서 그게 땅이 되고 바람이 감싸져서 지수화풍 에너지가 다 모이면 선천적인 진짜 성령 에너지가 머물 터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에너지가 이제, 왜냐 성령 에너지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지수화풍의 합일은, 이건 지수화풍의 합일은요,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몸 안에 있는 열기,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만나게 하고 거기에 그게 뭉쳐서 땅의 기운이 되고 내몸 안에서 선선한 바람의 기운이 그걸 감싸게 만들어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순수 에너지가, 깃들 터가 생겼기 때문에 순수 에너지가 발동한다. 근데 순수 에너지가 이게 물이 돼가지고 여기에 진짜 성령의 불기운이 응하게 되면 이게 진짜 물과 불로 진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도 따져보면 지수화풍의 원서를 다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섯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얻어야 너는 부활체의 몸을 만들 수 있어. 성령은 이렇게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은 그냥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면 얻는 건데, 낙원의 영생을 얻어서 사는 그 낙원의 세계에는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 열매를 얻어야 사실은 너가 온전한 부활체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보세요. 물의 속성은, 이 물의 속성은 습한 거고, 불의 속성은 열기고, 땅의 속성은 견고함이고, 에너지가 뭉쳐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드러운 바람, 더 부드러운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몸을 감싸서 안팎으로 감싸서 잘 그게 작동하게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선천적인 에너지, 성령 에너지가 깃들이게 된다. 성령 에너지가 제대로 복원된다. 그 복원된 성령 에너지와 이 성령과의 만남이 사실은 본질이죠. 이 에너지가 이 물의 핵심이죠. 이 물의 핵심이고 성령이 불의 핵심이고, 이거는 지금 선천적으로 말하면 물과 불의 만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천적인 물과 불의 만남, 후천적인 물과 불의 만남은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남성의 에너지와 여성의 에너지의 만남이고, 선천 세계에서의, 이거 이해되세요? 후천 세계는 내몸 안에서 열기와 물기운과 불기운의 만남이고요. 선천적인 거는 형이상의 세계에서는 성령 에너지와 성령의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구분합니다. 이걸 단이라고 할때 선천단이 있고 후천단이 있어요. 후천단은 우리 몸에 있는
상단전에 모여 있는 에너지, 하단전에 모이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느껴진 에너지예요. 시공간 안에서 작동한 에너지. 그런데 선천적인 단은 뭐예요? 선천적에는 원신이라고 하는 순수 의식과 원기라고 하는 순수 에너지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시공에 안 잡혀요. 이게 후천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성령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신이 우리 저기 기독교에서 성령에 해당되는데 원기가 성령의 에너지예요. 그럼 성령만 받아가지고는 칭의 성화는 할수 있지만 영화는 못하는 게 지금 불만 있지 물이 없잖아요. 물과 물이 선천적으로 만나면 후천 세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뭉쳐가지고 몸을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두 부분을 아셔야 돼요. 왜 후천 세계에서 지수화풍이 내 말을 안 듣느냐?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내 말을 안 듣냐? 성령의 에너지가 온전히 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선천적으로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에너지인데 후천적으로 내 몸에서 발동이 안 하니까 지수화풍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요. 지수화풍을 통제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선천 에너지를 찾아야 온전하게 지수화풍이 내 말을 듣고 다스려집니다. 기독교인은 이거 모르고 기독교인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요. 동서남북 춘하추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수화풍의 주제자라는 것도 의미해요. 지수화풍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지수화풍을 제일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스도. 그러면 지수화풍을 다스렸다는 거는 육체의 창조력까지도 갖췄다는 겁니다. 그걸 갖추는 훈련이 뭐냐? 머리에 있는 뜨거운 에너지와 아랫배에 있는 차가운 에너지를 교류시키는 거. 근데 어떻게 교류시키냐? 호흡, 바람을 불어넣어주면서 뜨거운 불에 해당되는 상단전에 있는 에너지를 하단전에 보내야 되니까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주입되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머리에 있어야 할 불이 하단전에 내려갑니다. 의식이 가는 곳에 에너지도 같이 가요. 그러면 아랫배에서 물이, 원래 차가웠던 물이 불로 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이거 에너지 액체지만 똑같아요. 기화되면서 등줄기를 타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름이 돼서 머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시원해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마가 냉해져요. 이마가 냉해지면서 시원한 물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물과 불이 머리에서도 만나고 아랫배에서도 만나고 계속 물과 불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내려가 주니까 먼저 이 물이 기화돼서 불이 있는 곳에 올라와 줘요. 열기를 식혀서 또 내려와요. 액화돼서 계속 서로 돌고 돕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견고한 에너지의 몸뚱이가 만들어지고 세 팔, 세 다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에너지를 감싸는 이 하늘 에너지까지도 갖춰지면서 그게 온전한 몸뚱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령 에너지의 주재권이 복원되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온전한 이내몸 안에 있는 에너지의 이런 이 배양을 통해서 내몸 안에 원래 갖추고 있던 성령의 파워풀한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파워풀한 에너지를 가지고 내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주재권이 생겨요. 통치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부활체에는 통치권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수화풍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 이거예요. 영혼육 죽으면 보이시나요? 여기를 지우고 영생의 비밀 들으러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야죠. 자 여기가 육의 세계입니다. 맨 뒷장 그림 보세요. 맨 뒷장 그림. 아 바로 다음 바로 다음 장이 아니군요. 혹시 참고하시려면 저기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인간 영혼육의 구조. 그럼 영이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할건 아닌데 오늘 간단하게만 하면 생각과 감정의 세계가 다에서 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가 맨 거죽이고 육체와 혼 사이에 뭐가 있죠? 기운체라고 하는 에너지체가 있습니다. 요게 동양에서는 혼백에서 백이라 그래요. 흰백자. 귀신기자지. 귀신 같은 영체인데 색깔이 있는 영체고 혼은 구름처럼 형체가 없는 혼, 귀신 같은 영적 존재고 영체고 이거는 흰백자. 구체적으로 물질화되는 영체라는 겁니다. 요두 개가 다른데 죽으면 혼비백산. 영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자기 본향으로 날아가고 여기서 하늘이란 게꼭저 하늘이 아니라 이제 좀
저승세계로 가고, 백은 육신과 함께 요 백은 무덤에 묻혀서 거기서 흩어져 가요. 근데 공동묘지에서 막흰 유령 같은 걸 보고 그러면 백을 보는 경우입니다. 백을 봐요. 혼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죠. 혼은 자기 자리 찾아가고 거기 있다가 뭐 천국에 가든 윤회를 하건 혼은 자기 가야 할 곳에 가고, 그러니까 혼은 원래 하늘 성질입니다. 혼은 하늘 성질이라 하늘로 갔다고 하는 거지. 이 하늘이 꼭그 이렇게 막뭐꼭 고차원 하늘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혼은. 백은요. 이거는 이게 의미라 그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백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소멸돼서 흩어지고, 혼은 하늘로 간다는 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영적 하늘의 세계로 가겠죠. 아까가 이제 예전에 도마복음 3천이 있다고 할때또그 위에 하늘, 높은 하늘이건 중간 하늘이건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하늘로 갈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땅 밑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혼도 있겠죠. 제대로 못산 혼은. 뭐 천국 지옥설을 놓더라도. 그렇든 어떤 혼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도 하늘로 그려야 된다. 하늘. 혼은 육에 비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백은 육과 함께 소멸되는 존재. 그런데 지금 낙원의 나무에 있다는 그 다섯 굴의 나무를 얻은 존재는 무슨 짓을 할수 있느냐? 요 기운체를 살아서 자기 수중에 넣어버려요. 자기 통제력 안에 둡니다. 성령이 이 기운체를 통제하려면 물과 불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불과 성령 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하는 성령, 그 성령 불과 물의 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성령은 불이요, 물은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도마복음에 이어져요. 요한복음에도 생명수가 너 뱃속에서 샘솟아서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생수가 솟구칠 거다. 엄청난 에너지가 너 안에 주입될 거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령에서 오는 에너지거든요. 성령 받으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칩니다만, 그걸 온전히 구현하려면 지수화풍에 대해서 내가 이론과 실천을 통해 분석을 해가지고 실천을 통해 지수화풍 다스리는 법을 마스터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온전하게 성령과 성령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천국에 가서 왕노릇한다,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풍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이건 나름 천지창조의 창조력을 일부 갖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물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랑과 정의의 진리를 구현하는 성화가 먼저 돼야 돼요. 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천지창조의 그 창조력까지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느님의 훌륭한 자녀죠. 그래서 일반 자녀가 아니라 같이 하느님을 도와 파트너가 될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 한다 그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마복음은 분명히 구별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낙원에 다섯 그루 나무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성령만 말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 구절만 보세요. 19절 안에서 엄청난 얘기를 다 했죠. 앞부분에서는 성령을 각성하라고 했고, 뒷부분에서는 성령의 에너지를 복원하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 다 했죠. 이게 지금 저기 동양에서 말하는 성명 쌍수입니다. 본성 공부랑 에너지 생명 공부. 본성. 인간의 불생불멸의 본성 공부와 시공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공부가 함께 갔다고 해서 성명 쌍수라 그래요. 이걸 쌍으로 닦는다. 이 다윗의 별 자체가 성명 쌍수예요. 불과 물을 함께 닦아야 된다. 형이상과 형이하를 함께 닦아라. 이게 모든 이원성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불에너지와 물에너지를 통합하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라. 안과 밖을 통합하라.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통합하라. 이걸 통합하면 세 팔, 세 다리가 생길 거다. 요게 도마복음, 앞으로 공부할 그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팔, 세 다리 얻는 법까지 얘기해줘요. 그럼 육신의 팔다리가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난 팔다리인데 어떻게 생기느냐? 에너지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과 불. 아랫배에 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아랫배에 줘서 물과 불을 순환시켜서 교류시킨 다음에 수화가 합일되면 견고한 땅이 되고, 거기에 땅이 있으면 하늘도 있어서 지수화풍이 온전한 몸뚱이가, 에너지적인 부활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그걸 만들려면 엄청난 성령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성령 에너지가 점점 우리
우리 단계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불과 성령 에너지, 물과 불이 온전히 거듭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각성했고 성령 에너지도 새로운 몸을 만들 정도로 내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복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과 선천이 따로 놀지 않아요. 내몸 안에서 이 지수화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점점 더 드러나서 도와줘야만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고 할 때도 성령 에너지가 이제 복원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우리 혼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듯이 호흡 수련해가지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과정에 성령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후천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선천과 접속해서 선천을 드러내는 것으로 공부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성령 에너지가 도와야 이루어지고 이게 완성됐을 때는 성령 에너지가 온전히 복원된 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 에너지를 되찾아서 성령 불과 성령 에너지가 온전히 만날 때가 영화를 얻은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기 불교로 보면 이지보살은 돼야 저 기본이 저이 구슬을 원기옥을 얻은 상태가 돼. 이 원기의 구슬을 언제 얻느냐? 성령불과 성령불이 언제 제대로 만나서 하나의 구슬이 되느냐? 지수화풍을 육체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구슬이 되느냐? 그게 불교에서 말하면 이지보살 정도입니다. 그 뒤로 더 영광스러운 몸을 계속 닦아가요. 예수님의 경지까지 가야 되니까. 1차 완성이 칭의 성화, 영화를 거쳐서 1차적인 완성을 보는 게 불교 일지보살이 성화급이고 성화의 기본은 닦은 게 육바라밀이 작동하면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일지보살. 그러면 저기 이 법신의 몸을 만들어주는 건 언제냐? 성령의 몸을 만들어주는 건 언제냐? 영적 음양화합의 구슬을 얻는 건 언제냐? 다른 말로 하면 연금술에서 말하면 현자의 도를 얻는 건 언제냐? 일지보살 때 얻어요. 제대로 얻는 건. 성령과 성령 에너지를 제대로 얻는 거는 이지보살 때 이제 그 성령 에너지까지도 어느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제가 가능한 성령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주적으로 의미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통치자가 된다는 건 이제 같이 파트너 관계가 아버지를 도와서 나도 뭔가 하나 영역을 맡아서 할수 있는 그런 창조자가 된 거예요. 지수화풍의 창조자죠. 자, 그래서 순서 요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머리에 불과 아랫배에 물이 결합하면 단단한 땅이 이루어지고 이게 부드러운 바람이 감싸준다면 그 안팎으로 감싸주는 이렇게 사원서를 얻으며 마지막 오원서인 순수 에너지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에너지가 온전히 성령과 결합하면 연금술에서 말한 현자의 돌이라고 부르는 영생의 결정체, 영적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제 수정란이 몸에 착상돼서 배양되면 이 온전한 부활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때 이 영생의 결정체만 만들어져도 여러분은 이미 이제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에너지 부활의 핵심 그 답을 얻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는 영생의 결정체가 이루어지고 갓난아이로 거듭나서 이 영적 수정란이 자라나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미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갓난아이로 거듭나서 불멸하는 다섯 가지 원소들을 원만하게 갖춘 낙원의 몸인 부활체를 얻게 된다. 불멸하는 다섯 가지 원소들을 원만하게 갖춘 낙원의 몸인 부활체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영적 육체를 얻게 된걸 말합니다. 천국의 몸이 이게 천국의 몸이다 이겁니다. 이 성령의 몸이에요. 천국의 몸이라고 불리는 게요. 성령의 몸이다. 즉, 성령이 불멸하는 다섯 그루의 나무를 얻으면 불사의 영적 육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다섯 그루 이 나무의 열매를 얻는 거죠. 열매를 얻으면 불사의 영적 육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영화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얘기가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더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수 없는데 누구든지 물과 즉 성령의 에너지와 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수 없을 것이다. 성령을, 근데 사실은 하나님 왕국을 볼수 있어요. 성령만 얻어도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진정한 차원을 보려면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는 몸을 얻어서 체험하는 그 천국은 다르다니. 그냥 혼만 천국 가가지고 누리는 천국과는 다르다. 혼백 합일체를 얻은 부활체를 얻은 사람이 경험하는 천국은 또 다르다. 차원에 좀 차원이 더 고차원적인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만다라 설명 만다라 보시면 이거 불교 만다라 별거 아닙니다. 이거 이게 만다라지 않나요? 성령 에너지가 수, 화, 지, 풍을 얻어가지고 성령 에너지가 여기 지금 성령도 들어있는 거죠. 성령 플러스 성령 에너지. 성령과 성령 에너지가 따로 가겠습니까? 함께 가지. 그래서 성령불과 성령 에너지의 물이 요 안에서 또 아, 이 안에도 이게 있겠죠. 이게 결합된 이게 온전한 불성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온전한 불성 부처님이 이게 선천적 불성이에요. 선천적 불성 열애장이 지수화풍의 몸을 얻어서 불국토를 건설한 걸 그려놓은 게 만다라입니다. 만다라에는요, 그러니까 의성신이라고 해요, 에너지체를.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의성신이라고 하는데, 의, 마음으로, 성, 만든, 아니면 생, 낳은 몸. 예. 이거를 얻어서 부처님이 그, 이 시공간 안에서도 영생을 얻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지수화풍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시공간 안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육이 죽더라도 영혼 육, 기운체를 육으로 해서 영혼 육을 이루기 때문에 영혼 육이 온전해져서 이 육체는 버리더라도 이 육체는 버려야 돼. 이건 지구 거거든요. 근데 영으로 거듭난 육체를, 영적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다. 천국의 몸도 후천적인 몸과 이 자체가 이미 선천적인 몸이죠. 성령의 몸이 성령 에너지를 얻은 거니까. 선천적인 몸, 후천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몸을 먼저 여기 중심에 놓고요. 후천적인 몸을 둘러놓은 게 요거 이제 후천적인 몸이죠. 후천적인 몸. 이거는 선천적인 몸. 선천적인 몸을 현자의 도리니 단이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게 성령과 성령 에너지 결합이고 원래 결합돼 있어요. 왜? 아니, 천지 창조 전에 성령이 강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예, 그 우주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성령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성령이 성령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이 수면이라는 게 성령 강대한 성령 에너지 위에 성령이 운행하다가 빛이 이슬람의 빛이 생겼다는 건 지수화풍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마어마한 성령 에너지를 가지고 알아차리고 있다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만 얻어가지고 천지창조를 내가 못하면 그건 불완전한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하나님의 창조력을 못 갖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자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단계가 영하고 그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만다라도요. 자,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9번인데 불교 만다라도 별게 아니고 요 불성, 참나와 참나 에너지가 지수화풍의 영적인 몸을 모두 갖춘 모습을 말하니 불교에서는 만다라를 뭐로 번역하냐 윤원구족그래요. 윤이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인데 원만하게 마음법을 다 구족하고 있는 진리의 수레바퀴다. 그래서 윤원구족 이게 선후천이 다 들어있잖아요. 선천과 후천 지수화풍 공을 다 갖춘 원만한 수레바퀴 원만한 원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윤원구족이 만다라의 번역어예요. 그래서 이 만다라라는 거는 참나가 불멸의 다섯 그루의 나무를 두루 갖추고 영적 육체를 이룬 것을 말한다. 만다라랑 지금 부활체가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도마복에서 말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영생이라는 것도 비밀이 다섯 그루의 나무에 들어있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